네, 안녕하세요. 드라마 리셋에서 우진의 기억 속 봉인된 그녀 승희 역과 은비 역을 맡았는데요. 네, 선배님들과 함께 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보시다시피 처음에 제가 천정명 오빠와 한다고 했을 때 19살 차이가 난다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.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촬영할 때랑 그럴 때는 전혀 뭐 19살 차이가 난다는 그런 느낌은 없었고, 화면을 보시면서도 제가 워낙 좀 나이보단 성숙해 보이고 또 워낙 동안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큰 괴리감은 없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워낙 촬영할 때 기존에는 진구 오빠라든지 또래 친구 오빠랑 같이 했었는데 그렇게 어렵고 그런 느낌보단 친근한 오빠 같은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천정명 씨를 촬영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나요? 오빠라고 부르나요? 뭐 삼촌이라고 부르나요? 아니면 뭐 선배님? 여러 가지 호칭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. 사실 제가 애교가 별로 없어서 좀 이렇게 친근하게 많이 못해요. 그래서 되게 죄송한데 따르게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오빠라고 얘기를 합니다. 네,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멋진 남자 배우 천정명 오빠와 연기를 하게 돼서 또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그만큼 더 열심히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